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단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주일로 드립니다. 어린이만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 본래 계획은 1층 마당에 선몽 랜드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선몽 랜드를 꾸며서 아이들이 즐기도록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봄비였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외부에서 하지 못하고 오늘 지하 3층과 또 식당 3층에서 실내에서 아이들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급히 플랜 B를 준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선몽 랜드는 아껴두었다가 이제 곧 다가오는 여름 캠프 때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소된 게 아니라 연기되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 주일로 드리지만 참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소사회라고 부르죠. 대한민국은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일에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대한민국은 소멸되고 있는가? Is South Korea disappearing? 사라지고 있는가? 왜 이런 기사를 냈냐면 작년 3, 4분기 출산율이 0.7, 4, 4분기 평균 출산율이 0.6입니다. 여러분, 북한 출산율 아십니까? 1.8입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북한의 인구가 남한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 추세를 어디에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 뉴욕타임스에서는 흑사병이 덮친 중세 유럽과 비교를 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는데 마치 지금 한국은 흑사병을 맞이하여서 인구가 줄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광주 상무대를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장교훈련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장 장군님께 투스타이신데 얼마나 장교들이 들어옵니까? 매년 줄어든다는 거예요. 3만 4천 명은 올해는 들어왔지만 매년 줄어든다는 거예요. 군대가 줄고 있고 부대가 통합되고 있고 장병도 줄고 있고 장교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피부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저출산에 따른 한국에 또한 새로운 문화가 있는데 작년에 한 온라인 쇼핑몰 통계에 의하면 유모차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왜 개모차 있죠? 개모차 일명 개모차의 판매가 일반 유모차를 능가했답니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지만 이게 지금 축소 사회를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를 낳는 사람들보다 이제는 반려견을 키우거나 반려묘를 키워서 살아가는 아이를 낳지 않은 세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젊은 세대는, 뭐 저도 젊은 세대이긴 하지만 왜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 좀 깊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꼭 결혼해야 하나? 또한 결혼해도 꼭 자녀 낳아야 되나? 자녀 없이 살면 안 되나? 괜찮지 뭐. 나를 위해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가족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핵개인화 시대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비율이 2022년 통계에 의하면 35% 전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말할 때에 결혼한 가정도 말하지만 물론 독신도 한 가정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독신을 한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 졸이기보다는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 그와 같이 살라라고 권면을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싱글로 본인도 싱글로 많은 제자들도 혼자 살다가 헌신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삶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 속에서 재조명되어야 될 필요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도 존중받고 또한 성경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겠지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독신일 수는 없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사명이고 싱글도 사명인 거예요. 하지만 이 1인 가구의 한국의 특징은 지금 늘어난 특징은 이런 배경이라기보다는 이 핵개인화 사회의 특징인 자립 그리고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삶에서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추세 가운데 벌어진 것이라는 점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아이를 낳지 않으라는가?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2023년이죠.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작년 7월에 2030 미혼 남자들에게 물었어요. 왜 출산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85%가 자녀 교육에 대한 막대한 비용 때문에 또한 자녀를 돌볼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85%입니다. 이게 남성들의 대답이에요. 이 청년들이요, 지금 청년들이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 210만 원 전후거든요. 6억이라고 하는 집을 산다고 쳤을 때 이 근방에서는 지금 6억 집 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6억이라고 쳤을 때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될까요? 무려 23년입니다. 안 쓰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물론 수도권이라서 그럴 수 있죠. 지방으로 내려가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가 받는 이 압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미혼 여성에게는 자녀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아에 드는 개인적 시간과 노력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가 거의 50%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자신이 없습니다. 35%. 거의 85%가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한국의 한 대형교회에서도 기성 결혼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출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압도적으로 공통적으로 자녀 돌봄의 어려움, 이것이 61%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거의 다 재정에 대한 부담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 이 답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향은 미디어의 영향도 있습니다. 육아 예능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아이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아이를 부모님이 키우는데 이거 어떻게 키울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오모 박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다. 너무 명쾌하게 쉽진 않지만 뭐 이런 그 예능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유익한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걸 보던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아이를 키우면 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가? 아이들은 다 이렇게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건가? 사실 소수의 어떤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뭐 연예인들의 자녀를 기르는 모습이 또 예능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야, 자녀를 기른다는 게 또 참 좋은 일인가 보다 하는데 거기에도 또 부작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배경을 가만 보면 넓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다 이렇게 공급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귀하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를 기우려면 저렇게 많은 것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도치 않은 메시지가 미디어를 통해서 번져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어느 곳이든 간에 그거에 영향을 받게 되면 아, 이 자녀 기른다는 거는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안에, 젊은 세대 안에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자녀를 기른다고 해서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127편에 헛수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헛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편 127편은 몇 안 되는 솔로몬이 직접 지었다라고 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유예요. 우리 인생이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집을 지어나가고 한 가정과 인생이 집을 지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인생이 있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다. 어느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둡 기반 위에 세워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집의 비유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집을 얘기하면서 이 집을 세우는 인생을 세워나가는 사람의 수고가 이게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고를 하고 있어요. 1절에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조건이죠. 그러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어떻게 해요? 더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승진하려고, 성공하려고,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27편 솔로몬이 지었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지은 것 중에 전도서에 보면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27편에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헤벨은 무의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의미는요, 바람과 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안개가 싹 사라지듯이 마치 그렇게 헛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아무리 우리의 모든 경험을 쏟아부어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다가 자도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지금 다 다른 위치에서 살아가실 겁니다. 직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볼 수도 있고 어떤 일이든지 각자 위치가 계실 텐데 여러분, 그것이 헛수고가 될 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마치 집이 하나하나 그 든든하게 세워지듯이 그렇게 되기를 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보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애를 낳으면 헛수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를 낳지 않으면 너희는 잘 될 것이다, 그 말씀도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신다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일이 헛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127편에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인생을, 우리의 사업을, 자녀를 우리가 제대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다. 우리가 제대로 세울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지 않냐면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면 너희가 좀 힘들 것이야 라고 하지 않았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렵겠지만 조금은 할 수 있을 거야, 왜 너에게 경력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떠나 있다면, 주님이 없다면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이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기자가 시험 드는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도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냥 사업을 몇 개씩 열어가는데 돈을 얼마나 쓸어 담는지, 여러분 그걸 보면은 시험이 들어요, 들어요.
엄청 시험 들죠.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는데 왜 저는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헛수고가 아니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였냐면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죽은 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너 부럽지? 근데 그 마지막을 봐봐. 다 무너지는 거야. 부러워하지 마.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위안을 얻지요.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지금은 좀 안 됩니까? 막힙니까? 자금줄이 막혀졌어요? 부도가 될 것 같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처럼 사울처럼 실패해서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보내신 곳으로 지금 와 계십니까? 또한 자녀가 방황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결국에는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7편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의 약속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이 집을 세운 자의 수고를 말하다가 갑자기 자녀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것이 3절이에요 자식은, 복수예요 사실은. 자녀들은, 자식들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상급, 보상, 리워드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축소사회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은 너무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자녀를 짐처럼 여기고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짓는 얘기하다가 자녀 얘기하는 것이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은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자녀를 주시냐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을 개정판에는 기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기업은 대를 잇는 겁니다. 대를 잇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땅 혹은 유산, 헤리티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할라라고 하는 이 원어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몫으로, 유산으로 할당해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에게, 여호수아 너에게 이것을 줄 거야, 어느 지파에게는 이것을 줄 거야, 할당해서 어떤 땅을 주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이 단어 유산, 바로 선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근본적으로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자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나할라의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빼앗을 수 없는, 양도될 수 없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기르는 것이죠. 자, 이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 9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주님의 소유요. 이게 유산이에요. 이것이 선물입니다.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상이요,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명령을 내리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 그 얘기를 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우리에게도 담아주셔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땅이 쫙 충만할 때에 누구를 반사시키고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정말 그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의 선교적인 겁니다. 그 자녀를 낳는 것을 한편으로 보면 선교적인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시대는요 이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거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한 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으로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도 갔고 거기에 이제 유기성 원로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고 귀한 목사님들이 이제 강사로 쓰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가 저출산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강사님이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안 낳는 게 아니고 아이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낙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통계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에 의하면 한국에서 아마 과거 몇 년 전에 통계인 것 같습니다. 1년에 120만 명이 낙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근거가 보니까 어디서는 이거, 아, 이거 팩트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사람도 있고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봤더니 2017년에 산부인과 협의회 의사 4,500명 그분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낙태하는 그 비율을 봤더니 1년에 대략 110만 명 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통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만일 그게 맞다면요 여러분 성남시 인구가 95만 명이 안 됩니다. 위례가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합쳐도 합치면 대략 110만 명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통계이긴 한데 사실이 아니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이라면 한 해에만 성남시 전체와 위례 전체 인구가 죽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안 주신 게 아니고 한국 사회가 생명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가 주님이신데 하나님 선물을 거절하고 있는 한국 사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그분이 눈물로 호소를 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보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요. 짐처럼 여기고 왜 생겼나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이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내가 자녀를 원하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가질 수 있어. 물론 가족 계획을 해야겠죠. 그래서 피임도 하겠죠. 그렇게 이제 가족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경력을 쌓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원하신 때에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유아설의 간증들이 이제 거의 매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거죠. 젊은 시절에 신혼 생활을 잘 즐기고 나중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안 생겼어요. 에이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5년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할 때에 우리가 원할 때에 생명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교만이다. 내가 생명의 주권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교만이고 착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분명 입술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는 하지만 실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이 생명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 기업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회사를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음을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주인되었던 삶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신 이후에서야 생명을 주신 그 간증들이 여러분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 2년 반 됐을 때 이제 아이들이 좀 컸어요. 둘이 있었는데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3, 4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를 기르면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엌에서 일을 하며 또한 접시를 닦으며 청소를 하면서 여기서 아이를 하나 더 낳는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셋째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아이들이 예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이 좀 안정되고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 갑자기 셋째가 딱 생긴 거예요. 2012년 말이었어요. 그 왜 검사하면 줄 생기잖아요.
그 아내가 딱 보여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축하해 여보 하고 딱 들고 안아주고 돌아야 되죠 이렇게. 근데 그걸 못 해줬어요. 제가 못 해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이.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아내한테. 침묵이 흐르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 기숙사에 살았는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이었는데 기숙사 바깥을 돌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의 축복이지 하나님의 상급이지 하고 여기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의 짐처럼 여긴 거예요. 사실 저희 막내에게 너무 미안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주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예배, 미국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제 성경 본문이 이제 그 대강절이니까 주로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을 드리거든요. 누가복음 1장이었습니다. 영어로 성경이었지만 제가 한글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무서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키우나 하나님 걱정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너가 은혜를 입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뭐 안 지 며칠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성별도 알려주셨어. 아들을 낳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별 알려주셨죠. 또 뭐 알려주셨어요? 이름 알려주셨잖아요. 예수. 제 첫 번째 딸 이름이 김예솔이에요. 그래서 김예수로 해도 이거 뭐가 맞겠다 싶어가지고 김예수로 하려다가 제가 목사인데 아들이 김예수입니다 그러면 아 이단이구나 이래. 이렇게 될까 봐 차마 제가 주님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조슈아로 지었어요. 조슈아 민솔 킴으로 이름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그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이 기업과 유산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을 뵙게 합니다. 동시에 그런 이런 무능한 자를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것도 얼마나 또 은혜인지 그것 때문에 그날 예배에 울며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아내에게 사과를 한 거예요. 여보 축하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마음 어려웠지. 내가 잘못했어. 마땅히 축하해 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아내에게 사과를 했어요. 지난 11년간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제가 제일 잘한 게 쭉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한 걸 꼽으라면 셋째를 낳은 겁니다.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아내가 낳았지만 셋째를 낳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셋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복이었어요.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지난 11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케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자녀가 상급이구나 보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예, 자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이 축복이에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힘들 때도 많습니다.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우지? 또 자녀가 각각 다 달라요. 사실 특성도 얼마나 다른지. 그러면 좋으면 나 닮았다 그러고 안 닮았으면 당신 닮았다 그러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러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란 다 독특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너무 감사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은혜가 있죠. 낳아주었으니까. 근데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안겨붙고 그렇게 할 때 그 귀여운 모습과 그 숨쉬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모습을 볼 때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자녀가 부모에게 갚을 것이 물론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되게 해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무엇인지 알게 해줘서 고맙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고요.
지금도 셋을 키우면서 계속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실 반면에 그토록 자녀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부부들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한국의 난임 비율이 약 18%, 다섯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자녀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자녀를 다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자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마 자녀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녀들이 엄청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보호해주고 사도 바울의 감사 편지에 상위에 나오는 부부죠. 그런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한편으로 난임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또한 난임의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시는 부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사부에서 간증을 하셨는지 한 집사님이 계신데 난소에 문제가 있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연적으로 임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공수정을 하시게 되면요, 이제 저희 교회도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만 한 번에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실패, 실패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셨어요. 오랜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를 낳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5살 때쯤 되었을 때에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갔던 것 같습니다. 갔더니 친구들에게 누가 있냐면 동생이 있는 거예요. 동생이 있네. 근데 자기는 혼자니까 엄마한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나도 동생 만들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난소에 얼음이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설명할 수도 없죠. 그래서 난 너 하나로 충분하다, 너 하나면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너가 원하면 한번 기도해봐.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가 엄청 잘 된다는 거 아시죠? 여기 천국에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어떻게 기도했죠? 아, 이제 밥만 먹으면 식사 기도 때 하나님 동생 주세요, 잠잘 때 동생 주세요. 한 달 기도했는데 바로 둘째가 생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셋째도 생기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집사님 이미 간증을 하셨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라고 했지만 자녀 교육을 내가 짓고 내가 만들고 내가 결정해서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난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하면서 사실상 생명의 주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 마냥 했던 것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 우리 집을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얼마 전에 여기서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는 주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요 상급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해야 되죠.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A, B, C 다 다른데 하나님 이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아이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그걸 잘 관찰해서 나의 어젠더를 심을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독특하게 지어진 모습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왜요? 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소유이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게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은 용사의 손이 쥐어진 화살과 같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 같다.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녀들은 고대의 노동력이요 또한 힘이요 자산이요 군사력이었습니다. 또한 노년의 부모를 지켜주는 든든한 화살과 같은 존재요 복이었던 것이 바로 이 자녀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었죠. 야곱은 자신이 요셉을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시다가 나중에 요셉을 야곱으로부터 떨어뜨려 하게 하십니다. 환도뼈를 치시고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떨어뜨려서 마치 요셉을 잃은 것처럼 죽은 줄로 생각했어요. 그 고난의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너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다.
너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빚어가십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시 만나요. 만났더니 요셉이요, 옛날 그 어린 요셉이 아니에요. 꿈자랑하며 형들의 눈치도 모른 채 그렇게 자랑하던 요셉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품고 형제들을 품고 다 포용하는 그런 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들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의 입장에서 정말 화살통이 가득 찬 든든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도 이 야곱의 경험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내가 키우는 거야 라고 알게 하시고 또한 고난받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그 이후에 진정 우리도 다루시고 자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그래서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것이 영원한 유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나 가족을 혈연관계에만 묶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의 자녀, 남의 자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요, 주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형제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그런 얘기했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신데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래요. 여러분의 부모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굽니까? 혈연관계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아이들 많잖아요. 누구 자녀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의 자녀야, 우리의 자녀인 거야. 우리가 세례받을 때, 유아 세례받을 때 왜 다 사람들 앞에서 받는 줄 아십니까? 아, 이렇게 세례받습니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개 세례의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유아 세례에 이 아이는 그 가정의 아이지만 실은 주 안에서 다 우리의 아이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아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문답에는 이 아이를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까? 라는 회중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제가 이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교사로서 그 아이가 함께하며 기르겠습니다. 교회는요, 너와 나의 자녀가 없어요. 다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세상에 참 많은 저항들이 있지만 그 저항들을 이겨나가는 군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시청에 가면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전 세계 YMCA 건물을 지으시고 또한 미국 백화점을 창시하시고 또한 최신부 장관을 섬겼던 분이에요. 많은 일들을 참 바쁘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일생 동안 가장 귀중히 여겼던 일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27명의 아이들과 3명의 교사로 시작했던 주일학교가 그의 사역 말년에는 6,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업의 회장입니다. 또한 장관이십니다. 너무 바쁜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주일학교가 가장 중요한 저의 비즈니스입니다. 영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살부터 청년 교사를 시작해서 80세 이르기까지 그 연세가 되어도 어려운 아이들 찾아가서 심방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분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60세 환갑 생일날 생신이 되었을 때 어린 아이들부터 그분께 배운 다른 사람들까지 다 생일을 축하하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놀라면서 야, 너 진짜 머리가 좋다. 그거 어떻게 돼 외우고 있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네.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야.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 아이들의 이름만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살아왔던 삶을 다 알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존 워넌메이커 평생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도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양육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워나간다면 주 안에서 헛된 것은 없어요. 주님이 세우시면 가정도 세우시고 기업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무너지지 않은 그 집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삶을 사신 여러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헛되지 아니하는 가정을 세우고 헛되지 아니하는 기업을 세우고 헛되지 아니하는 그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축복하고 환영하며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받을 텐데 우리 성찬을 받으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태문이 닫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태문이 열려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영적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주님의 소유 자녀들을 주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